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희 생생 근육통입니다. 네, 제가 지금 뭘 들고 있냐고요? 저번 주에 시합을 뛰고 왔어요. NPC 리전을 뛰고 왔는데 또 여기서 생생 근육통에서 열심히 멋진 선수님들에게 배운 결과 제가 1등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분들이 아니었으면은 이거 메고 한 자랑을 한 시간 했을 텐데 오늘 너무 귀한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바로 게스트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자, 워너비즈 팀! 저희 이제 우측부터 최사라 선수님, 그다음에 강윤아 선수님, 그다음에 최영준 코치님. 저희 간단하게 워너비즈 팀에 대해서, 워너비즈가 무엇인지, 워너비즈가 어떤 팀인지. 별 다를 건 없고요. 그냥 여자 선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운동하고 시합 준비하는 그런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인스타 아이디는 팀이지만 네. 네, 커뮤니티를 더 지향합니다. 워너비즈를 네. 뭐 시작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나요? 특별하게 저희가 이걸 여성 전문 선수들을 양성을 해야겠다라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네. 하다 보니까 모이게 돼서 그러면 우리 이름 한번 좀 지어보자. 되게 이름이 많았어요. 최영준과 아이들, 뭐 김혜영과 이런 이름들이 많았는데 뭐 그렇게 하다가 네. 워너비즈라는 이름이 나와가지고. 이름 직접 지으신 건가요? 아니요, 누군가 지어줬는데 지금 명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누가 지어줬어요. 여자 선수들의 워너비즈, 워너비가 되겠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은 것 같아요. 약간 이름 따라 봤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커뮤니티라고 해야 되나? 가장 영향력 있고 시합장 가면은 1등은 항상 워너비즈야. 어느 시합을 가든. 와! 간단하게 이제 워너비즈 소개 끝났으니까 선수 소개 한번 들어갈까요? 네. 저희 최사라 선수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IFBB 비키니 프로 최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IFBB 비키니 프로. 네. 자, 옆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에 비키니 프로가 된 강윤아 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수 소개, 선수 소개. 저희 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옆에 계신 최사라 선수님은 올림피아를 몇 번이죠? 올해로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저번 프로쇼에서 이제 우승을 하시고 네. 바로 직행을 하시게 된 거죠. 네. 그 전에는 또 몬스터진과의 인연이 있죠. 몬스터진 프로쇼에서 1등하고 작년에 네. 처음 올림피아를 갔다 왔습니다. 와, 올림피아 어떠셨나요? 일단 그냥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인스타로 보던 그 탑클래스 선수들이 이런 센터에서 같이 운동을 한 공간에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했고 네. 뭔가 한국에서 시합 뛸 때랑 조금 다른 분위기를 좀 많이 느꼈어서 굉장히 좋은 추억을 약간 가면 막 그 경쟁하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약간 즐기는 분위기인가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한국에서 이제 시합 뛰고 하면 막 펌핑하고 막 앞착같이 약간 이런 막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진짜 서로 다 되게 재밌게 했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또 옆에 계신 윤아님. 네. 이번에 따셨죠? 네, 맞아요. 따시고 나서 또 프로쇼도 얼마 전에 네, 첫 번째 맞아요. 프로쇼 치르시고 네. 어땠나요? 첫 번째 프로쇼. 일단은 프로카드가 더 힘들었었던 것 같고 사라 선수님이 말했었던 것처럼 저는 이제 그 프로쇼가 올림피아처럼 약간 느껴졌어요. 되게 더 재밌고 더 여유가 좀 있는 선수님들하고 같이 같은 무대를 올라가게 돼서 그게 더 즐기면서 준비했었던 즐기면서. 것 같아요. 네. 사실 저 그때 갔었거든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 되게 여러 선수분들이 모여서 되게 축제 같은 분위기였더라고요. 저는 언제 되나.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선수 소개를 마쳤는데 저희가 오늘 기획한 콘텐츠는 저희 이전과는 다르게 여성분들께서 많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을 하려고 해요. 더 유능하신 분들이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운동을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운동을 알려드리기보다는 뭔가 조금은 다른 시선에서 본 운동이라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조금은 운동화시켜서 쉽게 집에서 좀 따라 하실 수 있게끔 하시면 집에서도 따라 할 수 있는 네, 그럼요. 너무 쉬운 동작이어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희가 오늘은 시청자분들과 인터랙티브 네. 바로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운동들 그 운동 위주로 진행을 해보는 걸로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시작해볼까요? 바로 준비되셨나요? 아, 운동으로 바로 들어갈까요?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네. 요거는 이제 되게 단순한 동작인데요. 네. 이렇게 하려니까 되게 어색하다. 처음 해보시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조금 제가 서툴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둥근 운동하는 거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성분들이 이제 되게 저한테 DM 오거나
이제 질문하는 거 보면 둥근 운동 혹은 뭐 요즘에 어깨 운동 질문이 많으신데 둥근 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개념을 가져야 될 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자극을 쫓아가는 운동을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제가 겪었던 사람 선수들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같이 와서 호흡을 맞춰보면 뭔가 자극점을 찾으려고 그리고 웨스컴이나 혹은 뭐 유튜브 요즘에 정보가 많으니까 들어오세요. 네, 정보가 되게 많으니까 자극을 너무 많이 쫓아가는 것 같은데 제가 지향하는 거는 내가 쫓아가는 자극이 아니고 자극이 나한테 오게끔 하는 자극이 나한테 오게끔 하는 네, 그거를 좀 저는 지향을 해요. 내가 조금 서두가 길 수도 있는데 이 설명을 간단히 하고 이 동작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제가 가장 추구하는 그냥 저만의 트레이닝 방법론 중에 하나는 효율이라는 단어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운동을 진행을 하는데 그 효율이라는 단어의 뜻 혹시 아세요? 내가 투자하는 대비 나오는 결과물 결과물의 척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좀 그 역시. MC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드린 힘에 비해서 훨씬 더 뭔가를 많이 인풋 대비 아웃풋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운동 효율이라는 단어를 앞에 운동을 붙여서 따져봤을 때 움직임이라고 하는 퍼포먼스적인 총체의 개념. 그다음에 아 이런 어려운 용어 써도 되나요? 상관없나요? 죄송합니다. 그 에너지 보존률.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 보존하면서 루틴을 끌고 가는가 혹은 오늘 내일을 혹은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어떻게 내가 보존을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이들 알다시피 안정성 요 세 가지 범주가 어떻게 보면 운동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범주고 말 그대로 저희가 하는 자세 혹은 이런 테크닉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운동 기술 파트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선시 먼저 접근해야 될 파트는 퍼포먼스나 혹은 어떻게 하면 내가 에너지 보존을 더 잘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안정화를 시켜서 그 더 나은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그 범주 안에서 최대한 그 사이클을 이렇게 돌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여자들을 전문으로 이제 무대에 올리다 보니까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여자 운동, 남자 운동 다 똑같이 뭐가 틀리냐. 네. 그 저도 알죠. 똑같은 건 아는데 네. 그 안에서 조금은 더 세심하게 접근을 해야지만 왜냐하면 여자랑 남자랑 우선 기본적인 힘도 틀리고 여러 가지 다른 면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은 더 케어하고 갔을 때 오히려 몸도 잘 나오고 성적도 훨씬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선은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이건 집에서도 편하게 조금 따라 하실 수 있을 건데요. 퍼포먼스 개념이 조금 강한 거예요. 우선적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극이 먼저 나한테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조성을 하는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환경을 내가 이제 조성하기에 우선 둥근이라고 하는 파트를 봤을 때 둥근이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걷거나 뛰기 위해서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그냥 추진할 수 있는 걷거나 잘 뛰기 위해서 있는 존재고 두 번째 또 모두들 아시다시피 내 몸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둥근이 많은 역할을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환경을 그냥 조성만 해줘서 내가 굳이 엉덩이 자극을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 자극이 나한테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 자극을 한번 느껴보고 아 이렇게 해도 둥근에 이런 느낌이 오는구나 아 엉덩이가 힘이 들어가면 이런 느낌이 자극이 오는구나 라는 거를 캐치하시기 조금 좋은 동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를 조금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동작 한번 그러면은 수행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사라 코치님이 좀 보여주실 건데 되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처음 저랑 대면을 해서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출 때 아, 이 친구가 고관절에 대한 혹은 힙에 대한 자극을 잘 캐치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너무 뭔가 자극에만 길들여져 있을 때 되게 많이 요 동작을 해서 컨트롤을 주는 방법인데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단순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심을 잡는 파트에서 조금 더 내가 둥근에 대한 활성도를 늘리는 동작이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한 발로 무게중심을 잡고 그냥 지지해서 서주시면 돼요. 발 떼시고 선생님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무릎만 살짝만 밴딩 줘서 살짝만 굽히시고 고관절도 마찬가지로 살짝만 밴딩 줘서 굽힌 상태에서 우리가 스티프 데드리프트 하듯이 내가 힌지만 이용해서 아주 살짝만 인사하듯이 이마부터 내려갈게요. 네, 스탑. 그 상태에서
우선 한 20초만 한번 버텨볼게요. 이 상태에서 그냥 편하게 버티시기만 하면 돼요. 아픈데요? 아니. 자, 하나, 둘, 제가 카운팅 하겠습니다.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한번 버텨보세요. 다섯 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제 여기서 그대로 계세요. 이 상태에서 좌우에 관한 움직임을 살짝 줄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자, 사라 선생님 하시는 것처럼 살짝만 들었다가 옆으로, 무릎을 살짝만 옆으로 들었다가 그냥 제자리로 오시면서 그냥 여기를 조금 더 그냥 불안정하게 만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야, 이거, 자, 그냥 잘... 움직여 보세요. 하나, 둘, 이것도 20개만 해볼게요. 네, 네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자, 하나, 둘. 자, 이쪽 엉덩이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는 그냥 불안정하기 위해서 몸을 흔드는 수단일 뿐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20개가 다 되셨다고 하시면, 오케이. 아니, 그대로 계셔야 돼요. 그대로 계신 상태에서. 오른쪽이 터질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오른쪽입니다. 네. 자, 그 상태에서. 신양말에 신발 네. 벗는 거는. 자, 이 상태에서 이제는 이제 상하, 앞뒤에 대한 움직임으로 네. 컨트롤을 할 건데 중심을 처음에 못 잡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한 발로 한 20초 정도 버텨보시고 네. 그다음에 반대쪽 발로 내 몸을 조금씩 흔들어서 불안정하게 만들어보시고 네. 그다음에 내가 이제 힌지를 써야 되는데 굳이 꼭 힌지 안 쓰셔도 되니까 네. 그냥 편하게 바닥에 손 찍고 다시 올라오시면 돼요. 편하게. 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운동을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이런 환경에 놓였을 때 아 여기가 힘을 쓰는구나라는 것만 캐치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야, 네, 네. 한번 따라해보셔야 돼요. 시청자분들. 네, 되게 힘드네요. 그래서 그냥 요런 틀만 가지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이렇게도 자극이 오는구나. 그러면 운동을 통해서 할 때는 훨씬 더 접근법이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요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오래 앉아 계시거나 근무하시면서 엉덩이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무작정 웨이트를 얹고 뭔가를 운동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맨몸으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자극을 한번 얻어보고 그 다음 요 느낌을 가지고 운동을 하셨을 때 조금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게 별거 아닌 동작인데 엄청 힘들어요. 근육이 약간 타는 느낌이에요. 엉덩이가. 그것만 캐치하시면 성공인 겁니다. 너무 어렵게 뭔가 자세를 잡고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내가 고관절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한 발로 버티기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힌지를 접어도 보시고 흔들어도 보시고 땅도 찍어도 보시고 하시게 되면 아 이렇게도 엉덩이가 아프구나 라는 거 그 정도를 캐치를 하시고 운동을 돌아가셨을 때 되게 많으셨나 봐요. 흔들림이 없네요. 지금 저는 막 아까 넘어지고 근데 이게 특히나 남자분들이 잘 네.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남자분들 몇 명을 요 동작을 시켜봤거든요. 네. 당연히 근육량도 많고 자극도 훨씬 더 잘 오기 때문에 금방 아프다고 하시는데 지구력으로 따졌을 때는 확실히 남자분들이 오래 못 버티시더라고요. 응원 멘트가 엄청 많네요. 팬이 확실히 아, 마이크 저 떼달래요. 사라님 마이크 아, 저 떼래. 명치 쪽에 놓으시면은 아, 이거 노래방처럼 해가지고 대부분 다른 이제 이 질문해주신 분 선생님이 둥근 운동할 때 스쿼트하고 데드리프트 해라 그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당연히 스쿼트랑 데드리프트가 둥근에 더 많은 힘을 가하고 혹은 자극을 가하고 중량을 가할 수 있는 운동인 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네, 당연히 스쿼트가 가장 좋은데 네. 저도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그렇게 대답은 하지만 조금은 고려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심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예쁜 엉덩이를 만들 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퍼포먼스를 위한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네. 그래서 보면 내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비율과 대비예요. 대비감과 비율이라는 건데 쉽게 설명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엉덩이가 10이라는 숫자가 커졌어요. 네. 근데 대퇴도 10이 커졌네. 그러면 엉덩이가 커진 걸까요? 똑같죠. 그렇죠. 네, 불륜감 없고. 네. 그러니까 엉덩이가 10이 커지면 내가 내 다리는 1이 커져야지 대비감이 생기고 비율이라는 게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아까 말한 것처럼 쉽게 얘기해서 스쿼트라는 동작은 네. 누가 뭐라 그래도 대퇴 지배예요. 앞다리 지배의 그렇죠. 운동이고 누가 뭐라 해도 앞다리 지배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히 뭐 누구는 전신운동 뭐 할 수 있겠지만 움직임의 퍼포먼스는 앞다리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세 가지로 분류를 하면 힙 운동에 대해서 힙이 사용되는 힙 지배 운동이 있을 거고 네. 햄스트링이 지배하는 움직임이 지배하는 운동이 있을 거고 그렇죠. 앞다리가 대퇴. 지배하는 운동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스쿼트라는 동작이
어쨌거나 당연히 엉덩이도 많이 들어가지만 앞다리에도 들어간다는 거죠. 비율상 따졌을 때 안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힙스쿼트라는 단어도 나오게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비감과 비율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저는 둥근 지배 운동을 따로 되게 많이 빼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확실히 다르다. 그래요. 정말 그 심미적인 네. 몸을 만드는 과정하고 운동하고 싶어서 하는 운동이랑은 완전 다른 얘기네요. 당연히 스쿼트도 하지만 네. 대퇴가 지배하는 운동은 한 가지 정도만 해요. 아... 네. 그리고 둥근이 지배하는 운동을 한 세네 가지 정도를 묶고 햄스트링이 지배하는 운동 한 가지 정도.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전반적인 비율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아. 대부분 많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대퇴 지배 운동과 햄스트링 지배 운동이 대부분이고 그렇죠. 힙이 지배하는 운동은 한 개, 많아봤자 두 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루틴을 보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힙 지배 운동과 햄스트링 지배 운동은 앞다리 지배 운동이 있는데 네. 그 비율상 앞다리랑 햄스트링을 많이 가져가면 아무리 내가 엉덩이가 커졌다 한들 심미적으로는 무대 올라갔을 때 엉덩이가 커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커 보이지 않는다. 남자한테도 적용되나요? 그렇죠. 이 부분은 뭐 적용이 그러니까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네. 조금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해외 선수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운동을 하고 저도 이제 해외 코치들과는 조금은 교류가 있어서 네. 이렇게 물어보면 다 똑같은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IFBB는 더더욱더 후면 포즈를 취했을 때 네. 앞에 있는 대퇴부가 후면에서 보이게 되면 감점. 뭐 감점이라기보다는 네. 항상 그걸 지적을 저는 많이 받았었거든요. 어. 피드백으로. 그 올림피아 헤드저지한테도 네. 사라도 처음에 받았던 피드백이 후면 포즈를 잡았을 때 앞다리가 보인다. 둥근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둥근보다는 시선이 더 그냥 하중으로 많이 쏠리게 된다. 이거 시합 준비하시는 분들 네. 여성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든 간에 뭐 IFBB 룰이 결국에는 다른 단체의 룰로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질문 다시 네. 정리를 하면 당연히 스쿼트 데드리프트가 좋지만 둥근이 지배하는 운동을 따로 빼서 운동을 해주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꼭 드립니다. 응? 오늘 그러면은 이 모빌리티 운동 이후에 네. 후행될 운동들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운동들 위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뭐 채팅으로 많이 올려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시원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질문 중에 둥근이 지배하는 운동이 뭐냐고 하시는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퇴 4두가 지배하는 운동은 대표적으로 뭐죠? 뭐 스쿼트. 그렇죠. 스쿼트죠. 네. 그러면 햄스트링이 지배하는 대표적인 운동이 뭘까요? 데드리프트. 그렇죠. 데드리프트죠. 데드리프트 맞습니다. 네. 그러면 둥근이 지배하는 그냥 대표적인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힙스러스트. 맞습니다. 네. 야, 뭐 한 번 한 것 같아. 정답이에요. 자, 그렇죠. 대표적으로는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네.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둥근이 지배하는 운동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뭐 아웃하이가 될 수도 있고 킥백, 뭐 힙 익스텐션, 뭐 아까 얘기한 스러스트, 네. 외국 선수들이 되게 많이 하는 케이블에서 하는 업라이트 힙스러스트. 그러니까 뭐 케이블 잡고 이렇게 하는 네. 봤어요. 스티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동작 퍼포먼스 자체는 스러스트 동작이 들어가 있어서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내가 힘만을 따로 단순관절로 자극할 수 있는 운동들이 주로 이루고 있고 대퇴가 지배하는 운동을 예를 따졌을 때 아까 스쿼트도 있고 네. 뭐 런지가 될 수도 있고 스텝업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런 동작들 또 햄스트링이 지배하는 운동들은 우리가 많이 한 데드리프트 굿모닝 뭐 스티프 데드리프트 그 안에서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내가 비율을 만들고 대비감을 만들고 싶으면 내 루틴도 그 비율을 정확하게 좀 정해서 운동을 했을 때 비율감이 좋아질 겁니다. 오늘 네. 그 방송 보고 내일 분명히 헬스장에서 이제 운동을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까 지금 말한 나열한 운동 중에서 네. 혹시 뭐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 시범과 함께 여기 네. 또 뭐 보여달라고 한 거 있어요? 지금 설명하는 거를 좀 보고 싶대요. 네. 아. 설명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말이 되게 많아가지고 최사라님이 올림피아를 간 이유가 있어요. 말이 많아가지고 직설적인 네. 그게 네. 말만 음성만 그러니까. 나온다고 저희 너무 서있고요. 자 한번 그 볼까요 우리? 그러면 아까 제가 따라해보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약간 네.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업라이트 스러스트 그러니까 서서 스러스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여기 이제 케이블에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작년 올림피아를 제가 다녀와서 말 많이 해서 죄송해요. 제가 원래 말을 짧게 못해요. 여기 자세 잡아주세요. 약간 오늘 병도 생길 것 같은데 약간 코치 자, 이 동작은
제가 작년 올림피아 다녀와서 모든 외국 선수들이 이것만 주구장창 해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이것만 되게 많이 팠었는데 그래서 이번 시즌에 이 동작을 정말 많이 추가해서 프로시합을 뛴 거거든요. 그리고 힙도 되게 많이 좋아졌고 모양도 되게 많이 다듬어졌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와이드로 한번 갈게요. 너무 많이 안 내려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힌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래 하던 스러스트 동작을 서서 한다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동작이 여기서 추가될 수 있는데 골반을 네. 전방 경사했다가 후방 경사로 드라이브를 걸면서 들어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스러스트라는 개념은 쉽게 얘기해서 코어를 중립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네. 내가 힌지를 펴내는 단순한 힘만 가지고 운동을 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게 스러스트도 마찬가지로 누워서 하시는 분들도 되게는 네. 골반을 드라이브 걸어서 전방경사, 후방경사, 전방경사, 후방경사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골반의 중립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그 골반의 기울기는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내가 힌지만 발바닥 지면 반발을 이용을 하고 힌지를 펴내는 동작을 했을 때 스러스트라는 개념이 훨씬 더 접근성이 쉽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 하면 다섯 개만 해주세요. 다섯 개만. 그래서 코어를 중립 둔 상태에서 그냥 발바닥 지면 반발 누르면서 스쿼트 일어나듯이 지면 반발을 이용해서 네, 그러니까 발바닥을 계속 누르고 있으셔야 돼요. 자, 일어날 때 발바닥을 누르면서 네. 요 동작 하실 때도 단순하게 무릎이 과하게 펴져 있으면 햄스트링 밑쪽으로 힘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무릎을 조금 굽히셔서 힘 가하는 데를 위로 조금 올려주시면 도움이 조금 많이 되실 거예요. 이 동작도 어떻게 보면 되게 모양을 다듬을 수 있는 좋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다리 넓이는 평상시에 스쿼트 하는 넓이로 하시면 되는데 다리 안으로 손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좁은 스탠스는 조금 안 해주시는 게 좋고 골반 외곽 넓이로 해서 저항값 따라 그냥 편하게 가시면 되는데 골반의 중립을 먼저 잡아보실 거예요. 골반 중립 잡으실 수 있으신가요? 골반의 중립이 무엇이죠? 이거 그럼 잠깐 내려놓고 네. 잠깐 내려놓으시고 뇌정지가 와. 자, 네. 그냥 단순히 옆에서 한번 찍어보시면 네. 네. 골반을 최대한 전방경사 만들어보세요. 여자들 백포징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반대로 골반을 최대한 후방경사 한번 해볼게요. 엉덩이를 딱 쥐어 짜듯이. 다시 전방경사 한번 해보시고 상체 그대로 두시고 다시 골반 전방 후방경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중간 지점에다가 놓으세요. 등근에도 어느 정도 살짝 텐션이 가해져 있을 거고 힘이 딱 들어가 복부에 있어요. 힘이 많이 들어가 계시면 안 돼요. 그럼 너무 후방 쪽으로 미신 거고요. 네. 그냥 살짝 인지만 될 정도로 그래서 둥근과 복부에 살짝 긴장이 되는 그 중간 지점을 정확히 본인이 어딘지 찾으셔야 돼요.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경사도 기울기가 달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골반 전방 경사와 후방 경사 그 중간 지점을 내 거를 찾고 그 중립을 유지한 상태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그 제가 지금 좀 탄수화물 줄여가지고 네. 내가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무릎 더 밴딩 하셔도 돼요. 무릎 거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하셔서 그대로 피시면 돼요. 허리 조금만 더 펴고 한번 해보실게요. 자, 우선 장요근이 되게 짧으셔요. 장요근이 지금 너무 짧아가지고 허리가 그냥 바로 말려버리시는데요. 많이 안 내려가셔도 돼요. 많이 안 내려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뒤줄섰습니다. 이마요? 조금 더 파워풀하게 빠르게 올라와 볼게요. 퉁. 엉덩이를 굳이 짜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상체는 그대로 고정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어깨를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보면 무게 자체가 저희가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네.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저희가 스쿼트를 하고 나서 수직선상에서 움직임을 하고 올라와서 되게 엉덩이를 힘을 딱 주는 퍼포먼스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수직선상에서 운동을 하다가 수평 방향으로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빼자 이거예요. 수직 운동 빼고 네. 수평 방향에서만 하자. 그러면 그거를 뒤집어 놓으면 스러스트고 네. 세워서 하면 업라이트 스러스트가 된다는 거죠. 이거 뭐 유단 선수님도 잘 하시나요?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힙 운동을 되게 잘 해요. 내려왔다가 내려왔다가 저도 뭐 비슷하지 않았나요? 비슷했습니다. 네, 비슷했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팁, 여기서 뭐 약간 나만의 팁? 약간 저는 이 무릎 쪽 살짝 벌리면서 약간 새끼발가락 쪽으로 힘을 약간 누르면서 저는 약간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새끼발가락 쪽으로? 새끼발가락 쪽을 약간 벌린다 생각하고 그대로
올라오고. 조금 어려운데 네. 혹시 좀 더 쉬운 단계? 사라 선수님이 이번 시즌에 가장 많이 했던 이번 시즌에 확실히 엉덩이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 일단 저는 V스쿼트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서 좀 다양하게 다리를 와이드하게 갈 때도 있고 완전히 붙여서 갈 때도 있는데 이번 시즌 준비할 때는 다리를 많이 모은 상태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맨 처음에 저희가 이 고관절 잘 짚고 스는 이 움직임을 잘 잡아주실 건데 저희가 맨 처음에 한 발로 중심 버티고 바닥 찍고 일어났다 하는 이 동작을 양발을 최대한 붙인 상태에서 안쪽 내전근 힘 다 주고 최대한 앞 발가락보다 약간 뒤꿈치 쪽에 내가 무게중심을 잘 실어놓은 상태에서 우리 아까 인사했었잖아요. 그렇게 인사한다라고 생각하고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뒤꿈치를 좀 더 밀어준다라고 생각해서 올라오실 건데 하면서 제가 설명 잠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굿모닝이라는 동작을 해주시면 힙의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하고 나서 우리가 무대에서 봤을 때 전면에서 보이는 힙의 볼륨감이 조금은 더 도드라지기 용이해요. 전면에서 보이는 내 요 힙이 조금은 더 볼륨감 있게 보이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굿모닝이라는 동작을 이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힙이 전면에서 볼륨감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탠스를 되게 다양하게 해주셔야 돼요. 다양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도 또 말이 길어지네. 이 고관절은 구상관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방향을 사용해야 되고 그 다양한 방향을 사용했을 때 이 친구가 비로소 더 많이 예쁜 모양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스탠스도 마찬가지고 각도도 조금 더 다양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이때도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로 이게 닫힌 사슬 그냥 바닥에 붙어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밑에서부터 세팅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발가락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센터 가면 뭐 요런 신발이나 혹은 뭐 예를 들어 포스 이렇게 네. 발가락을 사용하기 힘든 신발은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발가락 사용이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 발가락을 지면에 잡는다라는 느낌으로 잡아주시고 두 번째는 그거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전경골근 앞쪽에 여기 힘이 갈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여자들은 여기 힘을 쓰는 법을 몰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근육이거든요. 내가 하지 운동을 할 때 스쿼트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전경골근을 따로 운동해 주셔도 좋고 이 전경골근 힘을 준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전근에 힘을 좀 주셔요. 말이 맞나고 했나요? 아니요. 지금 이게 짧게 하라는 압박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야 이런 감동인데 그 MS님이 혹시 뭐 친구분이니까 내전근에 강력하게 뭐를 물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힘을 좀 주셔야 돼요. 내전근이 그 뭐죠? 그 이너타이 하는 것처럼 그쵸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전근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힙을 만들 때 되게 키포인트여서 내전근에 힘을 꽉 주신 상태에서 이제 힌지를 이용을 해서 넘어가셔야 되는데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도 중요한 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안 되는 게 내가 힌지를 쓸 때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가시면 옆에 선생님처럼 이 구근절 굴곡근들이 타이트하게 되면 가동 범위를 낼 수가 없어요. 그 말인즉슨 내가 둥근이 좋아지려면 기본적으로 고관절을 굴곡시키는 친구들의 가동 범위가 나와야 되고 그 친구들의 움직임이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을 만약에 내가 했는데 가동 범위도 안 나오고 허리만 아파 라고 하셨을 때는 굳이 지금 이 동작을 안 하셔도 돼요. 하지 마세요. 남들 다 한다고 굳이 따라하지 마시고 이 동작을 내가 굿모닝이라는 동작을 했는데 허리만 너무 아파 그리고 힌지를 잘 못 쓰겠어 라고 했을 때는 딴 거 하지 마시고 고관절 굴곡근들부터 운동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많이 사용해 주시고 긴장감도 낮춰주셔야지만 어떻게 보면 이 고관절을 쓰는 동작들이 유리해져요. 되게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상태에서 굿모닝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 저는 하지 말라고 허리에 약간 힘이 많이 들어가요.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관절 굴곡근들의 패턴을 조금만 교체하면 네. 한 2, 3일이어도 바로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고관절 굴곡근들 쉽게 얘기해서 내 고관절을 굴곡시키는 근육들을 네. 충분히 많이 사용해 주시고 활성화시켜 주시고 긴장도가 높아져 있는 것들은 긴장도를 좀 낮춰주시고 긴장도를 낮춰주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장골근,
장요근 이 두 가지가 되게 많이 긴장도가 높아져 있고 네. 길이감이 많이 짧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딴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두 가지가 대표적이어서 타이트해지거나 혹은 긴장도가 높아지게 되면 네. 우선 첫 번째로 복부가 두꺼워져요. 둘레가 두꺼워져요. 단순하게 이 긴장도가 많이 떨어지고 내가 고관절 굴곡근들을 용이하게 사용해 주시면 허리 둘레가 정말 많이 줄어요. 그래서 배 복부의 팽창감도 많이 없어지고 네. 허리가 많이 줄기 때문에 뭐 피지크 선수나 혹은 비키니 허리가 얇아 보이면 좋은 종목들은 단순히 그냥 이 근육만 보지 마시고 이 안쪽에 있는 고관절 굴곡근들을 잘 확인을 해보시면 거기서 정답을 얻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저는 많이 사용하는 걸 먼저 우선시해요. 많이 사용?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네. 저기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거기 앉아서 아까 했던 것처럼 안 기대셔도 돼요. 기대지 마시고요. 뒤에다가 그냥 손을 한번 짚어보실게요. 그 상태에서 그냥 가슴을 들어서 편하게 기대세요. 기대셔도 돼요.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이 대퇴골을 무릎을 한쪽만 들어보세요. 되게 힘든데요? 네. 드시고 이 무릎을 들 때 골반이 움직이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네. 자, 무릎 들고 스탑. 그 상태에서 바깥으로 살짝만 열어주시고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익스텐션 차보세요. 안 차져요.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말 그대로 이런 고관절 굴곡근들을 많이 사용해 줘서 푸는 거를 저는 지향을 해요. 뭐 당연히 스트레칭하고 뭐 수기로 누르고 마사지하고 당연히 그것도 효과가 있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인지를 하고 내가 움직이면서 그 친구들 활용도를 늘리고 길이감도 늘렸을 때 내 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많이 움직이시고 굴곡근들을 많이 쓰시는 거를 저는 조금 추천을 드려봅니다. 저희 지금 네. 이제 하체, 특히 네. 힙에 대해서 운동을 해봤는데 네. 상체 운동도 혹시 네. 이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라는 동작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네. 단순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내가 이 팔을 내 몸 측에서 벌릴 때 네. 팔이 들어 올려질 때 내 견갑골과 상안골의 기본적인 리듬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여자분들은 많이 리듬을 만들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근데 사라 선수가 그 리듬이 좋은 편에 속해서 레터럴 레이즈 하는 모습을 관찰을 하면 하고 나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10개만 한번 보여주세요.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자, 그만 해주시고. 자, 1kg 잡고, 유나프로 님도 그냥 옆에서, 살아, 잠깐 옆에 와주고, 똑같이 한번, 레이즈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두 분의 차이점을 맞추는 사람한테, 아까 그 선물. 자, 지금. 네. 아, 이거, 저희 오늘. 근육이 달라요. 자, 오빠야. 지금 맞추는 사람. 저기 막 올라오는데요. 제일 먼저 맞추시는 분, 저희 처준자 피와 프로바이오틱, 하방회전.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정인호님 네. 저희 몬스터짐 그 DM 보내주시면은 주소와 성명 보내주시면은 보충제 보내드리겠습니다. 레이즈라는 운동 이전에 네. 내가 이 팔을 들어 올릴 때 내 견갑골의 움직임과 네. 내 상완골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리듬이 맞아야 돼요. 대개는 2대1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여기 이것 때문에 부상이 대부분 많이 와요. 자, 내가 팔을 들어 올렸을 때 네. 내가 팔을 들어 올렸을 때 90도가량 들어 올렸을 때 내 견갑골은 30도가량 바깥으로 회전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팔을 만세를 했을 때 60도 정도는 내 견갑골이 바깥으로 빠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어깨 운동이라고 해서 네. 우리가 자극점을 여기다가 포인트를 두고 여기 자극을 받으려고 뭐 걸어서도 하고 찝어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부상이나 염증은 거기서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하게 내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내 견갑골을 자연스럽게 상방 회전시키는 거고 네. 반대로 내려올 때 하방 회전시키는 동작인 거예요. 레터럴 레이즈라는 동작은 거기에 운동이 돼서 이름이 그렇게 붙은 거지.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이제 우리 하방 회전 증후군이라고 하죠. 너무 하방회전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내가 팔을 들면 오히려 얘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은 오히려 네. 너무 많이 나가는 경향이 훨씬 더 많고 여자분들은 팔을 들었을 때 내 견갑골 하각이 오히려 뒤로 빠지는 현상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보태서 얘기해서 백날에도 어깨 안 좋아집니다. 어깨 안 커져. 볼륨이 안 자라요. 죽어도 안 자라요. 그리고 포즈를 잡았을 때 어깨가 되게 뾰족해 보입니다. 동그랗게 보이지 않고 볼륨감 있는 어깨가 아니라 네. 내일 가셔서 운동을 하실 때 어깨 운동 하시면 뒤에서 핸드폰 놓고 한번 찍어보셔서 내가 과연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라는 동작을 하고 팔을 옆으로 펴는 동작을 했을 때 내 견갑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은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이것도 그냥 설명을 단순하게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그냥 정말 단순하게 우리가 상방회전할 때 되게 중요하게 기여하는 근육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여성분들이 되게 인지를 많이 못하시는 게 하부승모근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부승모근 운동을 따로 해주시고 하부승모근 자극을 따로 느껴주셔야지만 말 그대로 하부승모근이 견갑의 삼각을 끌고 내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부승모근이 되게 중요해요. 상부승모근이 내 견봉 끝을 당겨서 다시 얘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네. 또 하나 전거근이 내 견갑을 앞으로 슬라이딩 시켜주면서 전반적으로 이 세 개의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내 견갑을 회전시켜주면서 어깨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는 너무 어깨에만 포커스를 한 나머지 당연히 안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되는데 네.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혹은 더 효율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는 단순하게 내가 견갑을 상방회전을 정확하게 진행을 했을 때 거기에 무게가 실리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일 운동을 하실 때 어깨 운동을 할 때 뒤에서 찍어보세요. 견갑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견갑이 네. 상방으로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려올 때 하방으로 가고 있는지 그거를 체크하는 게 네네네. 어떻게 보면 어깨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많은 분들이 무게를 싣고 하면 네. 들어갈 거예요. 견갑의 하각이 쏙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해요. 전거근 운동 따로 해주셔야 되고 하부 승모근 운동 따로 해주시고 실어근 승모근 상부 승모근 운동 따로 해주시면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혹시 네. 유나님께서 자신 있는 상체 운동 아, 네, 등 보여주십시오. 등 암풀다운 잘하잖아요. 암풀다운 하세요. 네, 우선 뭐 퍼포먼스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계속 몇 개 더 보여 계속 하고 계세요. 박유나 선수의 장점은 견갑을 되게 고정시키는 능력이 되게 좋다고 저는 느꼈어요. 네. 하방 회전을 되게 잘해서 네. 등 근육의 발달도는 되게 좋은데 상방 회전에 조금 약해요. 상방 회전. 네.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단점이 어깨였거든요. 네. 우선 이 박유나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견갑을 고정을 잘 시켜 놓는다? 그거를 본인만의 팁을 하나 알려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방 회전? 그냥 본인 등 운동하는 거에 본인의 팁, 본인만의 팁. 등은 저는 네 번째와 이제 새끼손가락에 힘을 좀 많이 걸어놓은 편이고 올라갈 때 약간 새끼손가락에 약간 걸어놓고 땡기면서 약간 중간 이 피니쉬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풀리지 않도록 허공이 약간 뒤꿈치 체중 주고 그냥 올라갔다가 손가락에 힘을 조금 더 많이 주는 편입니다. 엉덩이 쪽 뒤에 체중 주고 네. 올라갈 때 약간 끌려가지 않도록 끌려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걸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되게 등 운동하면 끌려가는 경우가 있고 뭐 랩풀다운을 하든 암풀다운을 할 때 거상으로 끌려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강민호 선수는 붙잡아 놓는 능력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등은 당기기 이전에 내 몸을 지지하고 버티는 힘이 더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등은 버티고 무게에 의해서 뜯길 때 오히려 더 잘 자라고 성장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버티면서 약간 뜯겨져 나갈 때 그러니까 무게에 의해서 뜯기는 거지 내가 주는 게 아닌 거지. 상방회전이 많이 돼 있고 견갑이 앞으로 활주가 많이 돼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더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방회전 쪽으로 너무 많이 쏠려 있거나 견갑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네. 오히려 반대로 상방회전을 많이 시켜주시면 도움을 조금 더 잘 받으실 수 있고 유나 선수의 장점이 버티는 걸 정말 잘하고 패킹시키는 걸 잘한 상태에서 무게 컨트롤을 잘하기 때문에 저는 등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선수만의 팁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암풀다운의 네. 상체 각도는 별 상관이 없을까요? 그것도 말 그대로 내가 견갑골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해주시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상방회전을 정확하게 그 견갑과 상안의 리듬을 못 만드는데 이렇게 한다. 네. 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너무 불필요한 동작들과 근육들이 딴 데서 많이 개입이 된다는 거죠. 암풀다운이라는 동작은 광배근을 활성화시키기에 되게 용이한 동작이기 때문에 각도 자체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만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선수님들의 직접적인 팁을 들어봤는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운동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저희 또 그냥 이거를 하면 재미없으니까 네.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싶어 하시는 운동을 하나 올려주셨을 때 저희가 선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여줄 건데 그때 질문에 당첨되신 분은 이거 드리겠습니다. 티셔츠 불피오 몬스터짐 티셔츠 몬스터짐 저희 불피오에서 만들긴 했어요. 아니 맞아요. 원암 덤벨로 원암 덤벨로 시티드 로우 원암 덤벨로 바벨로 리버스 레그 프레스 하나씩 선택해보세요 본인들. 나 워킹 런지?
워킹 런지. 오케이. 힙을 사용을 하는 워킹 런지. 사라 선수는 어깨 후면. 어깨 후면. 어깨 후면 가겠다고 합니다. 어깨 후면. 워킹 런지 할 때는 약간 힙 쪽으로 조금 집중을 더 많이 해요. 허벅지에. 그래서 내려올 때 먼저 관절을 찍으면서 내가 얘부터 앞다리부터 나가면 무릎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할 때 뒷다리부터 접은 상태에서 살짝 상체 숙인 상태에서 내 앞쪽에 있는 상체 체중을 허벅지와 이제 엉덩이의 체중을 실어 놓고 최대한 골반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탈락되지 않도록 골반 정렬시켜 놓고 그대로 일어날 때 약간 앞쪽으로 일어나면서 뒤꿈치를 누르고 앞쪽 체중을 약간 이렇게 하면서 오, 앞쪽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뜻이죠? 여기 찍으면서 그대로 앞쪽 체중 주면서 그래서 약간 내려올 때 천천히 내려왔다가 가슴 상체는 들어주고 너무 또 앞으로 가면 너무 여기가 찝혀서 아프실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뒤꿈치 눌러주시고 앞쪽 다리 너무 벌어지거나 너무 가까워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내려왔다가 왜요? 그 설명이 있어요? 아닙니다. 다시 내려올 때 엉덩이를 쥐고 일어나는 듯한 그래서 조금 맨몸으로 하면 약간 자극이 잘 안 와서 그거 약간 본인 체중에 맞도록 해가지고 약간 상체 체중이 약간 상체 돌리듯이 약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체를 앞다리에 살짝 이제 눌러준다는 뜻이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상체로 앞다리를 네. 여기에 최대한 힘 9대 1 정도 9가 여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앞쪽 허벅지랑 앞다리, 네. 엉덩이, 엉덩이를 쥐고 일어난다는 느낌으로 약간 오. 뒤꿈치 체중 주고 뒤꿈치 체중 주고요? 네, 근데 약간 밸런스가 별로 잘 좋지 않아요. 제가 네. 밸런스가 왜 그러시는 거죠?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요? 제가 헬스장 가가지고 요즘에 머신이랑 싸우고 옵니다. 약간 이 밸런스 약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헬스장 가서 머신이랑 맞짱을 뜨고 오는데 제가 요즘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 짧게 포인트를 얘기해드리면 견갑이 많이 움직이지 않게 우리가 라인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바깥쪽의 힘을 고정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딸려다니지 않게 네. 바깥쪽의 힘을 걸어놓고 네, 팔꿈치랑 새끼손날이 약간 사선 뒷방향을 보게끔 방향을 잡아주실 거예요. 네. 다음, 네, 어깨랑 손끝, 손날까지 통으로 움직인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방향 잡아놓은 대각선 뒷방향으로 이제 움직임을 해주실 건데 네. 앞선에 말씀드린 것처럼 견갑이 움직이지 않게 해주시는 거. 그리고 이해대가 안으로 들어오거나 이제 이 방향성이 잃어버리는 순간 네. 등을 계속 쓰기 때문에 후면에는 힘이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등을 잘 잡아놓으려면 이 헤드의 방향을 먼저 바깥쪽에 잘 걸어두시는 거. 덤벨 방향이 좀 일정하게 갈 수 있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향을 내가 설정을 했으면 그 라인 그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이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어깨 전면부에 충돌이 일어나서 이 전면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때는 약간 승모를 잡아놓고 움직임을 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저는 지금까지 무슨 운동을 한 거죠? 겁니다. 약간 아프니까 보디빌딩이다 약간 이러면서 이제 이런 운동을 했는데 한번 저 간단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힘으로 내가 얘를 네. 들려고 하거나 뭔가 세게 넘기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후면에 없지 않고 날아가는 느낌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어준다라는 느낌을 그냥 쓱쓱 여기도 설명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팔꿈치가 접었다 폈다를 해주시면 다른 부분에 이제 힘이 네. 들어가겠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잡아놓은 이 모양과 이 모양을 최대한 고정. 그리고 내가 고정을 시켜놨으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방향이랑.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하나예요. 절대 분리가 되거나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뒤로 밀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 부분에 계속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오. 들어오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하는 후면이에요. 아까 위에 올라온 것 중에 데드리프트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혹시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첫 번째로 우선을 두는 게 등을 내가 버티는 힘을 항상 먼저 길러요. 당연히 당겨야 버틸 수 있겠지만 당기는 동작을 위주로 먼저 수업을 진행을 하기보다는 네. 항상 등을 버텨놓는 동작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주로 되게 많이 먼저 네. 많이 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그냥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네. 저 요 바로 한번 가볼까요, 사라? 단순하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에 많이 나오는 단어죠. 후인을 해서 하강을 잘 시켜놓는데 저는 여기서 반대로 진행을 하거든요. 이 바가 첫 번째로 내 몸 앞에 있으니 네. 당연히 등에서 뒤로 잡아주는 힘이 먼저 필요하거든요. 견갑을 이용을 해서 차렷해요, 편하게 그냥. 그 다음에 그냥 편하게 후인만 해주세요. 바가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견갑을 뒤로 갖고 와서 후인을 시켜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은 중량이 적지만 바가 내 몸 안에서 이 중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실어그를 하라고 합니다. 살짝. 근데 너무 과하지 않게. 아주 살짝만 해서 지금 내가 이 바를 들고 있을 때 내 견갑골을 최대한 많이 사용해서 들 수 있게끔 이 포지션으로 시작 자세를 세팅을 먼저 견갑골을 세팅을 해요. 이 등 근육은 그대로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내가 힌지와 무릎과 발목을 용이하게 이용해서 각도 변화만 주는 거예요. 등은 버텨주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버텨만 주면 돼요. 아까 내가 만들었던 후인과 거상을 가지고 버티면 되는데, 내가 각도가 내려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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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갈수록 거상을 시켜서 실어그를 했던 동작이 반대로 내가 후인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각도 변화를 주면 광배로 바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내가 후인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힌지를 사용해서 내가 내려갔을 때 첫 번째로 이 트라이앵글이 나와야 되는데, 우선 중요한 게 내가 저항하고 있는 이 저항 바가 견갑 하각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우선 되게 하단에 수직선을 그으면 거기 바가 위치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 얘가 어깨선상에 있으면 우선 광배 힘은 풀릴 뿐더러 추가해서 뭐 회전근개나 혹은 뭐 소음근, 대원근 쪽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몸쪽으로 후인해서 당겨 놓은 상태에서 자, 광배에 버티는 힘을 밑에서 꼭 느끼고 다시 아주 자연스럽게 원상복귀 하시면 돼요. 굳이 여기서 뭐 등을 다시 짜거나 그러지 않고 등에 대한 버티는 힘을 이걸로 최대한 많이 길러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버티고 내려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최대한 버티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요거를 요 동작을 했을 때 말 그대로 이 저항값 무게 때문에 얘는 원래는 빠져야 돼. 그죠? 네. 상방회전을 하고 앞으로 전인되면서 흘러내려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등 근육을 가지고 얘가 빠지지 못하게 잡고 있는 요 느낌을 먼저 최대한 잘 잡을 수 있게끔 가장 우선시하는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최영진 코치님께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어떤 건지 맞추시는 분께 옵티멈사의 또 몬스터 마트에서 팔 수 있는 건 비싼 거죠. 하이드로웨이 이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진 코치님께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어떤 건지. 대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선수들을 이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시합에 올리면서 경험을 토대로 등 하부가 안 좋은 건요 단순해요. 하방회전 잘 안 돼서 안 좋은 거고, 내 견갑골 위치가 제 위치에 있지 않아서 등이 안 좋은 거지, 견갑골이 지 위치에 있고 하방회전이 잘 용이하게 잘 되시는 분들은 등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단순해요. 근데 반대로 그분이 상방회전을 잘 못 시키는 경우라면 되게 많은 체형이죠. 이렇게 옷걸이처럼 깎여있는 어깨가. 반대로 또 많은 피지커분들이 약간 그런 느낌은 있는데 너무 상방화돼 있고 견갑이 그냥 뒤에서 봤을 때 내가 편하게 있을 때도 시옷자로 이미 활주가 돼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하방회전이 잘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등 채우는데 당연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밸런스가 좋아져야지만 몸의 밸런스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정답. 아, 정답. 후인 하강. 후인 하강. 후인 하강. 아, 요즘에 밀고 있는 거여서. 그분께 이제 하이드로웨이. 아, 비싼 거죠, 이거. 저는 그냥 한 개만 파는 직업이잖아요. 오히려 더 쉬워요, 저는. 이 친구를 최대한 심미적으로 예쁘게 무대에 올리는 일을 하는 거지. 네. 뭐 다른 선생님들처럼 제가 막 건강 증진과 혹은 뭐 재활까지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거든요. 네. 제가 지금 확실하게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움직임의 밸런스가 좋아야 몸의 밸런스가 좋아져. 이거는 불변이에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나가는 거 좋았을 때 뒤로 나가는 것도 그만큼 좋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관절이 움직이는 그 기량들을 잘 생각하시고 내가 움직임 밸런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안정성을 잘 만들어 주신다면 몸의 밸런스, 바디빌딩의 최우선은 밸런스잖아요. 그렇죠. 밸런스와 쉐입이기 때문에 그 밸런스와 쉐입이 좋아지려면 내가 움직임 밸런스가 되게 좋아져야 돼. 아까 한 거 고관절도 마찬가지로 내가 전방경사가 어느 정도 잘 되면 후방경사도 잘 돼야 되고 견갑골도 내가 전인이 잘 되고 후인도 잘 돼야 되는 건데 되게 한쪽으로 많이 흘러 있다는 거죠. 전인만 많이 된다던가 혹은 후인만 많이 된다던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근육에 대한 자극만 쫓아가기 때문에 이게 자극이 오나 어떻게 하면 자극이 오지,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닉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그러면 내 견갑골이 어떻게 위치해 있을까,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했을 때 조금씩 몸에 변화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껏 그렇게 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좋은 성적이 계속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방법론들이 있지만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좋은 밸런스를, 움직임 밸런스를 만들면
몸의 밸런스는 알아서 따라온다. 포징 한번.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팁은 저희는 이제 힐이라는 걸 신기 때문에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포즈 레슨을 딱 1회차 진행을 할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아까 영준 코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가락에 이제 힘이 어느 정도 내가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내가 힐이 다리의 경사가 이렇게 졌을 때 일단 잘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힐을 신었을 때 잘 서 있지 못하면 걷는 것도 되지 않고 이제 걷는 게 되지 않으면 힐도 할 수 없고 내가 포즈했을 때 정확한 밸런스로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힐을 신고도 잘 서 있을 수 있는 연습, 이 발가락으로 힘 잡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고 발가락으로 이제 바닥 약간 움켜잡는 느낌, 그리고 이제 맨발로 있을 때는 크게 밸런스가 바깥으로 빠지지 않아요. 근데 힐을 신으면 발가락에 힘을 주고 있어도 대부분 이렇게 바깥 날로 축이 빠져요. 그거를 좀 더 안쪽 엄지발가락 쪽으로 힘을 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게 가장 처음에 내가 신경 써야 될 팁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니까 이게 차이가 나네요. 힘을 주세요 이러면 이렇게 지는 것까지는 네. 크게 어려움 없이 잘 하시는데 이제 여기서 뒤꿈치를 힐을 신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하면 대부분 이렇게 이제 축이 빠져요. 그러시는 분들 이제 힐 신는 순간 무조건 무게중심이 떨어지겠죠. 모양이 그거를 계속 안쪽으로 갖고 오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 네. 여자 선수들이 되게 우지회반증도 많고 남자보다 훨씬 더 우지회반증도 많고 발 아치가 무너지신 분들도 정말 많고 네. 발의 힘을 인지를 잘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냥 힐 신고 올라가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운동도 마찬가지거든요. 힐 꼭 힐이 아니어도 네. 운동을 할 내가 스쿼시라는 동작 하나를 하기에도 네. 발부터 닿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거를 인지 안 하고 막 고관절 뭐 어디 여기부터 자꾸 생각을 하고 걸려고 하니까 발부터 똑바로 해야 되거든요. 지면에 닿아 있는 발부터 똑바로 네. 모든 동작을 하기 전에 네. 또 다른 뭐 포징에 있어서 팁 같은 거 있나요? 내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이제 걷는 것부터 연습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 이제 워킹할 때 포인트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 있겠죠. 워킹이라는 건 이제 이동을 하니까 그때 이제 대부분 상체는 신경을 쓰지 않고 걸어가는 거니까 이제 하지만 신경 쓰고 이제 워킹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항상 상체가 좀 더 리드를 해서 다리가 딸려 나가는 느낌으로 가달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되면 멋있다. 아니 지금 이렇게만 봐도 멋있는데요? 잘못된 얘기니까 내가 다리 워킹 나아가야 돼 이렇게 하지만 신경을 쓰면 대부분 네. 이제 복부의 긴장감이 풀리고 이제 몸통이 뒤로 눕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이제 본인도 불안할 거고 이제 내가 불안하게 계속 걷게 되면 보는 이들도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은 내가 나아가는 방향 반대 방향에서 에너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상체를 먼저 가는 방향으로 밀으면서 이제 워킹을 해주시면 조금 더 나도 이제 추진력 있게 걸어가실 수 있을 거고 이제 보는 내가 에너지 있게 이렇게 뻗어서 나가면 보는 이들도 좀 더 그 에너지를 같이 느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무대에 올라가서 워킹이 첫 등장이기 때문에 그 네. 포인트를 잘 가지고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걷는 거부터 그리고 뛰는 거부터 잘 했을 때 비로소 둥근의 발달이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웨이트에 집착을 해서 뛰는 것만 잘해도 혹은 걷는 것만 내가 워킹만 잘해도 워킹만 활성화까지 근비대는 되지 않겠지만 네. 이 미는 햄스트링과 둥근의 힘이 활성화는 훨씬 더 용이하게 될 수 있고 그 활성화가 이미 베이직으로 돼 있다면 내가 어떤 운동을 했을 때 더 운동 효율을 볼 수 있는 건 당연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귀신처럼 걷더라고요. 이게 밀질 않아요. 이렇게 걷고 이 미는 이 힘 자체가 운동하는 거랑 이 미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거든요. 워킹부터 잘 해야 되는데 대부분 무릎을 못 핀다던가 다리는 똑바로 걷되 상체는 뒤로 있다던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앞으로 추진되는 힘을 갖고 무대를 하시는 분이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사라 말고는. 네. 나아가는 힘을 쓰는 게 아니고 들고 내려놓는 느낌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여기 또 마지막 이벤트가 남아있어요. 지금 이 방송화면을 보고 인스타그램에 방송화면을 캡처를 해서 뭐 캡처해도 되고 TV로 보시는 분들은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워너비즈 태그, 몬스터짐 태그, 응원의 문구 또 저희 올림피아 가시는 사라님 이제 프로쇼를 준비하시는 두 번째 프로쇼 준비하는 강윤아님을 응원하는 멘트를 적어주시면은 이거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그냥 사진 찍으면 재미없잖아요. 포징 잡은 다음에 그거를 캡처해주신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프로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징 자신은 포징 있나요? 같이 잡아.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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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욕합니다. 이런 거. 네, 모스트. 이런 거 많이 찍어주세요, 아니, 여러분. 칼퉁이라도 한번 좀 걷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까지 얼굴이 한 번도 안 빨개졌는데 지금 자 아니 지금 제일 빨개졌어요. 캡처해주세요, 여러분. 자, 찍겠습니다. 자, 지금 캡처하셔야 돼요. 다 똑같이
똑같이 하나요? 자, 모스큐라 잡고 찍을게요. 이게 주먹 감자라고 하거든요. 아, 주먹 감자. 이게 주먹 감자. 아, 이게 아, 저기 후 포즈세요. 아, 저희는 네, 네. 아, 예. 네. 비키니 포즈로 네. 가겠습니다. 자, 5, 4, 3, 2, 1. 아, 여기까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프로가 새로 되셨잖아요. 네. 프로가 되기 위해서 시합을 준비하는데 가장 힘이 됐던 거, 가장 도움이 됐던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힘이 됐던 거는 진짜 또 여러 지인들이랑 또 인스타에 또 친구, 그러니까 조금 오래된 인스타 친구들이나 이런 여성분들이 응원을 진짜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잠도 안 자고 진짜 시즌을 준비를 좀 하고 일도 하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 워너비즈 식구들하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저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응원 연락이 너무 많이 왔어가지고 새벽에 운동하다가도 약간 막 눈물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로. 네. 그래서 저한테 응원 한 번씩 다 주셨던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용준 감독님 혹시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신지?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네. 제가 뭐 한번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조금 매끄럽게 말도 많이 안 하고 아니에요 더 해도 돼요. 그렇게 네. 이제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제가 옛날부터 해외 프로쇼도 많이 다니고 해외 선수랑도 교류를 하고 해외 무대도 많이 봐본 결과 대한민국 선수들이 전혀 약하지가 않아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되게 프로 선수들을 보면 위축이 되거나 혹은 아마추어 쇼에서도 되게 위축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선수들이 훨씬 더 좋은 점들이 많거든요. 그들이 먼저 시작했고 그들 거였으니까 네. 우리가 따라가는 입장처럼 느껴지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한국 선수들이 앞으로 시합에 나가서 무대 더 큰 무대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더 여기가 좋은 것 같고 선수들 기량도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외국 선수들하고 이제 비교가 네.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제가 첫 프로쇼를 했을 때는 긴장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막상 서보니까 할만했고 그 다음에도 모두 다 할만했어요. 심지어 조금 더 오버해서 얘기하면 사라가 작년에 올림피아 갔을 때도 다음에는 10등 안에는 들 수 있겠다. 분명히 좀 역전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어서 이 말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또 마지막 네. 이제 이번에 올림피아 준비하시는 선생님의 출사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시즌을 굉장히 오래 좀 꾸준하게 길게 계속 뛰고 있어요. 그래서 한 무대 한 무대 올라갈 때마다 이전 무대와는 조금은 발전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발전된 모습. 솔직히 저는 인스타로 이 선수 나오네 이 선수 이렇게 약간 본인이 자꾸 자기한테 스트레스를 주면서 이렇게 압박감을 가지고 시즌 준비하는 네.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는 남들 그러니까 나와 같은 무대에 쓸 선수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는 건 네. 좋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압박하고 하지 네,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은 좀 재밌게 저는 근데 이게 팩트예요. 내가 좀 재밌게 즐겁게 하면 힘든 건 똑같지만 조금은 좋은 무대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시즌하는 부분에 대해서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가 운동도 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그러면 쉬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데 그거를 다 절제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힘든 걸 너무 힘들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힘듦을 조금 즐기면서 좀 재밌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게 저희가 또 이렇게 귀한 손님을 모셨기 때문에 오늘 못 많아요. 벨트는 비싼 벨트 마지막이죠. 이제 제일 비싼 벨트죠. 비싼 벨트죠. 저희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는 시점에 워너비즈 최사라 선수 강민호 선수를 응원하는 저희 메시지를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코치님께서 직접 뽑으셔가지고 댓글을 보고 한 명을 선정을 해서 직접 네. 가져와 주세요. 찾아가는 아니 뭐 청탁 이런 거 안 됩니다. 청탁 이런 거 안 돼요. 이제 사이즈가 X스몰이에요. 네. X스몰이기 때문에 여자분들 충분히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알찬 방송이었어요.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저희는 윤준영 선수와 함께 워크아웃 라이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말통.